예, 정지영 자매님이 안 보이시네요. 나가 우리 예, 자기령님 간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많이 오래 했네. 아주 이 구속의 복음의 핵심을 아주 조용조용하게 깊이 있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금은 가을에 추수하는 시대다.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구속의 복음이 오고 나서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히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열매도 맺히는, 구체적으로 이제 목사님의 사역이 이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가을이 왔다고 할수 있죠. 정말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 신기하고, 꽃만 화려하게 폈다가 말면 큰일 나잖아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 꽃속 안에서 정말 열매가 추수되는, 열매가 뭐냐면 이제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되는, 이것이 이제 열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목자매 자신으로 예수 하나 된그 인생을 우리 앞에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참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아까 이목자매 목사님이 이 구속의 복음을 말안 하시고 가셨으면 어쩔 뻔했나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로 정말 이 열매를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화려한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 화려한 것은 영원하지 않거든. 근데 그런 건다 지나가지만 그 예수와의 연합, 우리가 목사님을 많이 누리고 예수를 누렸지만 그 누린 게 다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또그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가 연합이 되어야 되니까, 이것이 이제 열매가 되겠어요, 그죠? 참이 구속 안에서 참이 열매가 맺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제 참그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완전하게 구별돼야지 완전하게 연합이 된다, 이 말씀도 목사님 하셨는데, 이제 오늘 또그 말씀 다시 들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 섞여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참 문제고, 완전하게 구별됐을 때 연합이 되니까, 참 이게 구속은 하나님과 사람을 완전하게 분리 해체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이루어진 거니까, 이제 구속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할 필요 없다 이말 했는데, 그지? 그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연구할 필요 없고 자동차 안에 바로 우리가 타서 운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바로 벤츠 자동차가 있으면 타면 되고, 그죠? 운전하는 거 쉬우니까. 나이키 신발 만드는데 이걸 왜 신어야 되나,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할 필요 없고, 그죠? 만들어 놓은 것을 나이키 신발을 바로 신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 짚신도 좋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게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완성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대. 이게 이제 참
가을에 추수하는 시대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정말 새로운 시작, 입구 속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다고 할수 있고, 나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가 나로 보이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계,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세계죠. 정말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가 없으면 우리가 새로운 삶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고 세계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니까. 입구 속 안에 있는 세계가 정말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이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합된다는 이 말을 또 듣는데, 정말 우리가 그 사탄이 하는 일은 계속 분열시키는 거, 계속 나눠지게 하고 분열시키는데, 우리 주님이 하는 일은 연합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합할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유일한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존재로 그냥 사람으로 연합되니까, 이것처럼 복음이 없잖아, 그죠? 오늘 우리 교회도 연합으로 좀, 가야 되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죠? 저런 이유로, 나누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정말 구속이 절실히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이 구속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교회도 뭐, 태풍이 불면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 구속의 반석 위에 온전한 연합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오늘 우리 참 이목자매가 정말 전성시대도 이야기했고, 또 그게 끝나고 사위를 얻을 때가 전성시대라 그랬는데, 그게 끝나고 이제 새로운 소수시대, 그 예수와 연합한 시대, 이제 그 전성시대는 이제 영원하지 않지만, 이제 예수와 연합한 이 시대는 이제 허물어지지 않고 정말 영원히 참 번성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우리 두 사람이 마주보고 둘다 컴퓨터를 켜가지고. 예, 아울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목이 누나, 다시 말씀 듣게 돼서 너무 좋았고, 이목이 누나하고 하나 될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래 교회 생활 해왔지만, 한 사람의 형제, 한 사람의 자매를, 하나로 만난다는 데는 참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가까이 살아야 되고 또 연띠가 맞아야지 뭐 서로를 알수 있는데, 그렇게 알아서 하나 되는 생활이라면 그 구미에 떨어져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늘 그래서 참 예전에는 빨리 대구로 돌아가고 싶다, 그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일요일날 매주 거의 안 빠지고 갔지만, 그냥 인사하고 얼굴 보고 뭐 같은 순이면은 수모임 한번 하고 오는 거지 일주일 동안 다시 만날 일이 없고, 그게 참 그게 시공간적인 한계가 늘 따랐는데,
참 구속의 복음이 와가지고 우리가 참 시공간을 넘어서서 완전한 연합을 완전히 하나로 이 사람 알겠다. 이목이 누나인데 나구나. 이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지만 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고 내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이목이 누나고 나니까 여기서 만나야 진짜 만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야지 진짜 사람을 만났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목이 누나의 소유를 만난 거죠. 누나는 이런 가난함이 있고 이런 절절함이 있고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헌신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뭐 그 누나도 물론 좋았죠. 참 따라가고 싶고 흠모할 만한 누나였지만 그걸로는 우리가 하나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거기에는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는데 참 이 존재의 세계 이 구속의 안에 우리가 오니까 일체의 그런 차이가 느껴지지 않네요. 그냥 누나가 이 말 해도 좋고 저 말 해도 좋고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나 자신이고 이 사람 알겠네요. 누나 난 누나 알겠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민이하고 민종이 결혼할 때 또 이제 누나가 저를 사회자로 세워준 게 늘 저는 감사하고 그때 원선이 형이 주례하고 제가 사회하면서 우리 둘이가 그 이목이 누나를 보는데 진짜 루스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지민이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사실 그날 주인공은 나는 우리 이목이 누나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원선이 형하고 둘이 이렇게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막 찬송가도 바꿔가지고 막 부르고 막 그렇게 너무 신났거든요. 결혼식이. 제가 결혼식 사회를 참 여러 번 봤는데 우리 지민이 민종이 결혼식 때 제가 사회에 본 게 제일 행복했어요. 제가 결혼식 사회의 절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정말 우리 교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결혼이었고 이목이 누나가 늘 간증했듯이 이목이 누나 인생에 정말 최고의 영광의 그 꽃과 같은 절정의 그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오늘 누나가 또 한 번 그 이후로 그 추락하는 이제 누나를 간증했잖아요. 동생도 남동생이 두 명이나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영광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시 뭐 허무한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이게 다인가 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나 또 말씀 보고 그 안에서 나를 비우고 이제 그렇게 따라가는 삶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이제 그 더 이상의 그런 영광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것만 우리한테 남았는데 아, 참 누나나 참 꿈에 떨어져 있던 나나 마지막 복음 구속의 복음이 와가지고 아 그 은혜로운 결혼 그 은혜로운 교회 생활 그게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아멘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존재의 축복을 우리가 보라고 여기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더 깊이 너 자신을 여기서 발견하라고 구속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아멘. 누나 오늘 간증을 듣는데 그 일들이 다시 우리 모두에게 그 참 적용되는 간증이라는 생각이 들고 참 지금까지 온 우리도 참 행복했고 또 지금 오는 사람들은 나이키 시대에 바로 들어왔다고 최종적인
복음에 바로 이제 누리게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정말 우리가 사람 처음 교회 와서도 그 사람이란 말이 너무 좋아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마지막도 사람이네요. 그런데 아멘.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야. 아멘. 제가 그동안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뭔가 좀 더 돼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형상이라 그래도 뭔가 좀 담을 만한 요소가 담긴 사람이었어요. 빈 그릇이라 했지만 절대 거기는 빈 그릇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멘. 가난한 빈 그릇, 뭐 아무것도 아닌 빈 그릇.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멘. 아무것도 아니고 비었다 하는데도 사실은 내용은 천사였던 거예요. 야, 우리가 진짜 여기에 속았구나.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이것만이 완전한 사람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야, 정말 예수만큼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사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마음 놓고 버린 사람도 예수였다. 근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이목이 누나 오늘 보는데 참 아, 우리 옛날 이목이 누나보다 지금 우리 이렇게 잔잔하게 뭐 그냥 이 말 저 말 그냥 편안하게 하는 이목이 누나를 보니까 아, 이 이목이 누나는 정말 아, 너무 하나님 쓰시기 좋은 사람이다. 아, 그렇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지금 누나가 너무 편해요. 뭐 요즘 누나를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그동안에 전화 한 통 한 것도 없고 뭐 모임에서도 잘 못 보고 그냥 사랑방에 간증 뭐 하고 댓글 쓰고 이 정도 누나를 본 것 같은데 난 누나를 이상하게 다 알 것 같아. 그냥 항상 함께 이 구속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 다른 날까지 이 우리가 만난 이 예수 정말 사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리 목사님 구속 안에 있는 형제들과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누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말씀 듣는 게.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나보다 더 나를 싹싹싹싹 핥아서 다 얘기해 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 남들 뭐라고 하는데. 아, 예. 뭐 오늘 이목 누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내 스피커를 끄고 해가지고 이게 누나 화답을 못 들었네. 누나 뭐라고 했지? 아, 진희 형제가 나보다 더 나를 속속들이 다 빼서 이야기해 주니까 더 시원했다고. 어, 아, 할렐루야. 네. 간증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목 누나가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목 누나의 그 현 위치가 어디고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누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누나가 오늘 사람 얘기했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만 굳이 이 구속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서는 막 그냥 사람 얘기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죽었니 안 죽었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사람은 당연히 죽는 건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죽었지만 안 죽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에서 사실.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죽었냐, 안 죽었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죽어도 사람, 안 죽어도 사람. 얼마나 쉬운지, 왜 목사님이 그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을 자꾸 얘기하고, 그 예수를 자꾸 얘기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얘기를 하면, 뭐 죽은 얘기를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면 송사가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사랑방에도 그렇고, 사람, 저에게도 마찬가지. 그럼 너 죽었어, 안 죽었어? 이거부터 얘기 나오거든요. 처음 들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충분히 혼란을 일으키고, 그 다른 사람에게 이게 죽음의 종류가 각자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 다르다고. 그리고 또 다양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구속 안에서도 죽음이 다양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그게 제가 너무 재밌었는데, 목사님이 죽음 안에서 내가 얘기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난 사람을 얘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는 우리한테 내려왔냐 안 내려왔냐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에게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명확한 얘기인지. 죽었냐 안 죽었냐 물어보면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송사를 많이 받은 게뭐 죽지도 않은 놈이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죽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저만큼 살았는데 저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걸 어떻게 말을 해봐야 말인데 말로 해가지고 한계가 있더라고 저도. 그런데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전혀 뭐 송사가 될 수가 없는 게 내려오지 못하는 그 제한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내가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다 그러는데 누구도 저한테 와서 시비 걸 수가 없겠더라고 보니까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너 진짜 죽었어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제가 또 그걸 증명하려니까 저도 복잡한데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저 만나는 게 목적인데 내가 죽은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죽은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게 목적이고 내가 목사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고 형제자매를 만나는 게 목적이지 내가 뭐 죽었니 안 죽었니 뭐 뭐가 중요하겠어 사실은요 그죠? 하나로 만나는 게 목적인데 야 그래서 이게 이 구속의 복음이 정말 너무 명확해졌구나 왜 목사님이 그 내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일반 교회도 많고 우리 교회도 많았는데 왜 목사님이 내려오지 못한다는 말을 못 내렸다는 말을 왜 추가했는가 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야 이제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서 오늘 조이몽 누나가 명확하게 오늘 그 자리에서 이걸 선포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송사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몽 누나가 죽었어 안 죽었어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아멘.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확실히 구별이 되니까 죽음에서도 물론 구별이 되긴 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죽음이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내려오지 못하는 것은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없잖아요. 못 내려온 것이, 뭐, 못 내려온 거지. 그걸 어떻게, 뭐, 못 내려온 게 뭐,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나의 어떠함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내가 뭐, 끝났니, 뭐, 내려놨니, 포기했니, 뭐, 내 향기를 냈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것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존재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얘기를 하자는 거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구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와 이렇게 명확한 왜 예수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서 모든 인류가 만나고 참 내가 거기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까 어느 자매가 뭐 일요일날 누가 말씀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우연찮게 알게 된게 일요일 날그 정연주 자매가 말씀을 하게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목요일날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목요일날 어제 목요 집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 말씀한 게 아니라 이제 처음 나와서 간증한 겁니다. 말씀은 다른 분이 했는데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이제 이렇게 방송을 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었나 봐요. 너무 이제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연주 누나 간증을 듣고 싶다 해가지고 목사님 간증을 직접 듣고 목사님이 연주 누나 몸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암을 한 번 받았는데 항암을 계속 받으면 뭐 쉽지 않다며요 건강이. 그래서 목사님이 뭐 빨리 간증을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연주 누나를 일요 집회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와 우리 교회 참 대박이다 진짜. 와. 정말 이 구속의 복음에서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이 내려오지 못한 이 자리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정말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목사님과 하나고 우리들과 하나가 되는 그 세계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일요일이 너무 기대되고 목사님이 왜 연주 누나를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왜 연주 누나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몇 번 들었지만 정말 일요일 어떻게 그것이 교회에 쓰이고 사용될지 너무 너무 좀 기대가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준비만 되면 흙이기만 하면 씨가 뿌려진다는 것처럼 사람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는데 준비된다고 하나님이 다 쓰나? 흙이 되면 뭐 하나님이 되게 뭐라더라 뭐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씨 흙을 가만두겠냐고 놀리겠냐고 그말 하는데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뭐 다 어떻게 흙을 다 알겠나? 그래도 뭐 어떤 흙은 쓰고 어떤 흙을 안 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연주 누나 흙을 찾아 쓰시는 거 보니까 야 흙이 없어 문제지 씨가 없어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야 목요일 날 그 잠깐 그 간증한 걸 들으시고 일요일 날 집회 정말 말씀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야 하나님 역시 흙을 찾고 계시고 내려오지 못한 이 생명을 정말 고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봉 누나 그 있는 위치가 정말 우리가 하나의 위치고 예수님과 목사님과 우리가 하나의 위치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 너무 행복했습니다. 얘기하니까 너무 쉬워요. 쉬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떻게 그 사람 얘기하는데 그 옛사람 나를 얘기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그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으로 사람이라는데 예, 원래 지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아진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더라고. 어떻게 박성령이가 시인인데 플립을 하잖아요. 플립을 플립이 프루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도 구속이치에서 사람이라 하는데 얼마나 당연해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야, 이거 사람 이야기가 이거 보통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란 것이 그 아까 전에 그 민족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예, 조건 없는 그 조건이 없어서 너무 좋았다. 이게 민종이가 그 사람인 조건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민종이가 뭐가 되려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민종이한테는 다 떨어져 나갔다는 소유가 오직 그 형상인 실제만 따라가는 그때 당시 민종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조건이잖아요. 절대적인 제한. 제한이 뭐냐?
그 이치잖아, 이치. 내 이치.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 이치가 우리 절대적인 조건.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아까도 아, 그 사람 얘기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알라 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내 법을 우리들 사람 마음속에 새기리라. 아, 이 말이 너무나 다 사람인 이 소리가 너무나 다 구속이치로 너무 들리고, 오늘 그 또 뭐 나이킨 이야기를 했잖아요. 애들은 그 나이킨 이야기를 집신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우리 아들도 뭐 옛날 얘기하면 그런 얘기 뭐해? 뭐라고 해? 지금 좋으면 되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나이킨 이야기를 하면 옛날 집신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해. 지금 나이킨이 있으면 되지? 우리는 그냥 옛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못 내려온 그 예수만 말하면 돼요. 예수만. 못 내려온 사람만 말을 하면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라는 이치가 알아지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 있는 사람 지을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것이 사람의 사람. 야, 이렇게 우리를 사람 있지. 야, 사람은 예수의 본질이다 그랬잖아요. 야, 우리의 본질인 이 세계. 야, 오늘 구속 안에서 만나면 그냥 사람으로 만나요. 뭘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안에서 만나면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가 나고 나가 네다. 이러니까 하나가 되지. 구속 밖에서 만나면 그냥 교회에서 못 내려온 예수 안에서 만나야지 하나가 되지. 그냥 사람으로 그냥 우리 사람으로 만나면 아무리 만나도 그는 옳고 그름이 분명히 나오더라고. 그냥 우리는 항상 이게 구속에서 만나면 방금 만나도 우리가 한 운명으로 사람으로 이래 만나지는 이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기초가 된 구속의 복음 흔들지 않는 이 지성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목자매가 사람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그러니까 저도 행복해서 손을 얼른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치 그 사랑방에 온 것처럼 너무 편안하고, 뭔가 보여가지고 외치는 사람이 뭐 싫은 건 아니지만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아주 속 깊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너무 좋고, 하여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힘을 쓰면 하여튼 뭔가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힘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예수님과 목사님과 또 나와 이목자매가 어디서 딱 만나는가, 그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고, 야, 이게 구속이구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래서 구속이 기초가 중요하구나. 구속이 구속하란 얘기도 아니고 뭐 하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구속 안에 있다. 내가 다 일어났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그 본래 사람 이렇게 지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사람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병원이 얘기한 것처럼 죽었니 안 죽었니 이럴 땐 말 시끄러운데 내려오지 못했다는데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으로 회복된 그 사람. 그러니까 아주 이목자매 얘기했잖아요. 예수 안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런데 너도 있고 나도 있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은 정말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사랑방에 와서 조곤조곤 얘기 들은 것처럼 이목삼의 이렇게 간증을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편안했고, 야, 그러니까 이 차별이 없는 이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거구나. 아, 여기 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지어놓고 복을 줬구나. 이게 너무 감사해서 현재 제가 늘 부르는 가곡을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제 가곡을 부른다니까 정화자매가 1절만 하고 자기가 또 간증 안 되네요. 이어서 오늘이 진짜 사랑방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사랑방이 이래야 되는데 말이야. 응? 여빈할까 어디쯤에 가서 나도 노래를 부르리라 저빈 들려 바람 뒤에 가서 나도 사랑을 꿈꾸리라 거기서 잠자고 깨면서 사람의 욕심을 다 잊으리라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사람 예수 무슨 위안이 여기 있겠느냐 저빈 하늘까 어디쯤에 가서 나도 노래를 부르리라 저빈 들려 바람 뒤에 가서 나도 사랑을 꿈꾸리라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전 이 노래가 저는 가곡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7만 원 주고 배우는데 지영군은 나로 인해 가지고 공짜로 내한테 내가 한 달에 한 곡씩 나오는 걸 그냥 혼자서 집에서 있잖아요. 그냥 연습해 가지고 가사까지 다 외워 버리는데 내가 왜 왔지? 아, 이 무기가 간증을 하면서 동생을 오빠 동생 남동생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거 굉장히 그거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가버리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이모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제 동생이 생각나가지고 내 동생은 42살에 순식간에 제가 보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애 둘만 남겨놓고 보내면서 그때 처음으로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나는 내 잘못한 거 뭐 있냐고. 나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왜 내 동생 왜 될 것 같냐고. 내 동생 그때 42살일 때 제가 5살 만에 45이에요.
갑자기 이제 근무하는데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응급실에 있다. 그 전화 받고 바로 뛰어갔는데 끝났어요. 끝났어. 말 한마디 못 듣고 끝났어. 그때 이제 상가에 영남병원 그 있는데 목사님 전화 왔어요. 한 시간 동안 제 항의했어요. 목사님 내 뭐 잘못했냐고. 나 이제까지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다. 뭐 잘못했냐고. 왜 내 동생이 왜 될 것 같냐. 내 동생이 왜 될 것 같냐고. 고름 났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있잖아요. 내가 항의를 한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옷 한 벌 사 입은 것도 없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근데 왜 이제 이런 사람이었어요. 난 조금만.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목사님이 그때 대답이 뭔지 알아요? 정화야 숨 좀 쉬고 이야기해라. 숨 좀 쉬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고 이제 저는 있잖아요. 뭐 다 끝났는데 뭐 밤에 그 잘 이유가 없잖아요. 안 잤어요. 그냥 집에 와서 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 갔어요. 새벽에 목사님이 거기에 문상 온 거예요. 문상 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 박정환은 없어. 순대기 오빠랑 둘이서 왔어. 황당하대.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이면서 오늘 그냥 제가 어디에 갔다 왔는가. 우리 친정에 사람 사는 이야기를 이모기가 했잖아요. 우리 사람이다. 친정에 적과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놈들을 빨리 따줘야 되는데 이렇게 열려가 있는데 빨리 안 따주니까 자들이 막 싸워가지고 막 크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과일이 꼬송이 같이 열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있어. 그러니까 손이 없어. 돈을 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효진이 부부 서울에서 내려오라 하고 우리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해주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목이가 말했듯이 우리 육체적인 형제간이 아무 필요 없을 때 많아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된 것도 많아. 지금까지도 내가 있잖아요. 손 봐줘야 될 때 많아. 그런데 일단 살리고 보자. 사람이잖아. 오늘 이목이가 말하는 그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러면서 제가 이모 말했듯이 제가 지금은 모든 네가 교회 안 왔잖아. 우리 오빠한테 교회 안 왔잖아. 그리고 네가 우리 엄마를 쫓아 보내가지고 우리 엄마가 15년간 우리 집에 와 있었잖아. 그러면서 네 엄마한테 몇 번 와봤나? 이렇게 빠질 수는 없잖아. 빠질 수는 없잖아요. 이 복음이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까지 사온 어떤 공적 공로 이런 게 있잖아요. 완전히 물어 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갈 수 없어요. 우리 오빠한테 갈 수 없어. 우리 둘째 오빠의 어떤 그 우리 엄마를 괴롭힌 엄마 아버지 괴롭힌 그 비리를 내가 알면은 이 머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지만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앞에 가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내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내가 있잖아. 이제까지 살아온 그 공로가 아무 소용없어. 나도 무료로 다 받았는데. 무료로 받았잖아. 내가 내 어떠한 열등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하는 이런 거 내 잘났다 하는 거 우리 가족들한테 나는 이랬다 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잖아. 완전히 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 사람이면 되는 자리인데 내가 지나온 모든 걸 있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나한테는 꼭 필요했었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혜택은 혜택이 아니지. 이유는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오니까 사람의 자리에 오니까 그게 내 자랑이 안 되더라. 그냥 사람이면 아멘. 되는 자리. 아멘. 사람이면 되는 자리. 응? 너도 사람이고 오빠도 사람이고 월계도 사람이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좀 잘 살아보려고 서근이하고도 헤어지고 우리끼리 좀 잘 살아보고 보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왔잖아. 그래가지고 15년간 엄마랑 살았잖아. 살면서 내가 왜 원망이 없었겠냐, 왜 힘든 게 없었겠냐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하지만 왜 짐이 안 되겠냐고. 짐이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막 힘들었지만 지금 그 이 자리에 오니까 그 모든 게 있잖아요. 나를 이 자리로 이끌게 한 어떤 원인이 혜택이 된 거예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참 만약에 그 자리가 없었다면은 그 자리가 없었다면은 내가 이 자리를 볼 수 있었겠냐. 나한테는 꼭 그게 필요했다. 나한테는 필요한 거야. 나한테는. 나한테는 이 자리가 필요했고 이모길한테는 그 자리가 필요했고 그래 했지만 그 자리가 다가 아니라고. 이 자리에 와보니까 그게 더 축복이고 그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오빠한테 가가지고 적과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일 또 가가지고 해줘야 되지만 야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도 분리되기 없이 즐겁게 같이 하면서 같이 함께 하면서 이 자두를 딸 수 있는 사람을 아주 단순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이 복음이 참 대단한 게 이 복음 귀찮은 거예요. 진짜 이 세상에 이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없어.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거 봐. 지금 이거는 모든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모든 만민이 다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모든 만민을 만나니까 그걸 박정화한테 적응해보라. 나는 절대 있잖아요. 우리 형제간들한테 못 만나. 진짜 내 박정화의 본래의 사람으로는 절대 있잖아. 자들을 응징해야 돼. 나는 응징할 거야. 하나하나 손볼 거야. 이럴 사람인데 이 자리에 오니까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원인무효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아멘. 원인무효. 그러면서 끝 하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끝할 건데 참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맞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가 죽은 예수. 그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우리한테 다 버려진 거고 나는 그렇게 안 버려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했는데 안 됐거든. 끝까지 해봤어. 안 됐어. 안 됐는데 이 자리에 그 자리를 딱 보니까 내가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네. 맞네.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서 사람하고 하나가 되고 뭐 교회에 온 사람하고 하나 되고 말씀 열심히 듣는 사람하고 하나 되고 대학교 고에 한 사람하고 하나 되고 이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아멘. 그 사람은 몰라. 그 사람은 몰라. 우리 엄마 말 맞더라. 니나 잘해라 하듯이
니나 잘해라. 우리 엄마 명언이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랬듯이 내가 내가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겠더라고. 그러면 됐지 뭐. 안 그러나? 그러면 됐지. 내가 사람한테 일등과 먹고 이모가 잘 있었나? 이럴 수 있으면 됐잖아.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은 된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서 참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건데 살아보니까 이 복음은 나를 해방시키는 거. 언니 너무 잘 달린다. 엑셀에서 너무 잘 밟는다. 이야 슉 나간다. 나를 해방시키는 복음. 이제까지 나를 묶어가지고 있잖아. 뭐 천막 안에 이렇게 쫙 집어여 우리 풍선 안에 있잖아. 탁 집어여 꼼짝 못하다가 팡 터져보니까 풍선이 팡 터지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줬더라고. 그러니까 참 참 귀한 분 그리고 귀한 사람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기열이 하듯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 아, 그래요. 아. 저는 오늘 언니 말씀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애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이 아 그럼 요즘 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하면서 이게 그냥 사회현상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사회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예수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사람 예수를 안에 포함되려고도 하지 않고 그 예수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이제 십자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못한 그 예수를 만나고 그걸 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라. 아 목사님이 왜 요즘 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하면서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예수하고 만나야 되는데 육신적인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지 낳고 하는 이 새 판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오래전에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옛날에 영의정 자의정을 뽑을 때 효자를 뽑았대 그러니까 효자 뽑으면 좋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 안에 포함되고 보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 근원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해놓은 데서 정해놓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를 기초로 해서 시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한다는 그 말도 예수를 안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니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홀로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뭘 다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예수 안에 딱 포함돼서 보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혼자서 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이제 무서운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기초를 이 시작하는 거, 죽음이 아니고 이건 시작하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파일을 보니까 그죠? 경남이 오빠 그 파일을 보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 예수를 봐보니까 이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이래서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 못 내려오는 예수하고 만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나는 목사님 그 파일에서 말씀하실 때 나이키가 있으면 있으면 그거를 그냥 신으면 되지 그죠? 그러고 나서 왜 이거를 신어야 되고 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서울까지 가는데 나이키 신발이 몇 개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은 진짜 웃기더라고 그죠?
우리가 이 구속에 구속 안에 있지 않으면 자꾸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이키 신발 그래 좋다, 그래 예수하고 연합했다, 그럼 나이키 신발 이제 신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걸 신고 서울까지 가는데 나이키 신발이 몇 개 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냥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행복하고, 그죠? 오늘 구속 안에서 찬양하고, 이 딱 사람으로 사는데, 주목이다. 그냥 나무가 뿌리, 물만 있으면 뿌리는 얼마든지 내리는 거예요. 3,000년이면 문제겠나, 그죠, 언니? 이 사람으로 사는 게, 그죠? 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야, 우리가 이 반석에 뿌리를 대고, 이 근원에 뿌리를 놓고 사는,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예수, 못 내려오는 이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하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응구야. 목사님들 전에 드렸나? 그거 저 목사님한테 들려드리라고. 패스했지, 패스. 내가 월화수만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이모가. 네. 눈을 떼 보세요. 저? 조용히,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임. 임양한 일편단심 구속의 신부야. 옥에 갇힌 영들에게까지 들릴 수 있도록 더욱 조용히. 아멘, 아멘. 오늘 처음부터는 듣지 못했어요. 왜 조용한 이목의 감정을 듣는데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지. 왜 잔잔한 그 속에서 이렇게 은혜가 밀려오는지. 아까 죽음이라는 말을 몇 번 하셨는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에게서는 자동으로 죽음의 향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에게는 그 죽음의 향기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간다니까요. 이건 만군의 진리예요. 시끄럽게 외친다 해서 이게 안 가거든요. 저는 35년 전에 목사님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받아먹고 아 이분이 나의 농부시구나 흙을 나는 이분은 농부시구나 하고 저는 그 첫 자리가 제게 신겨졌거든요. 그 후에 제 입에서 십수년을 부른 노래가 산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노래입니다. 한 사람. 그때까지 나를 사람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저도 사람이잖아요.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이 한 사람으로 제가 깊이 밀려왔을까요? 예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리고 22년 전에 자기들도 잘 알지만 3년 동안 깊은 흙 속에 들어가서 그 어두운 흙 속에 파묻혀서 3년을 병신 환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아멘 예수
아멘 인생. 목사님의 한 통화의 전화로 당신 자신의 죽음을 40분 동안 전시하셨어요. 그 죽음을 받아먹고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의 예수가 누구인지, 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는지, 왜 아멘이시여 진실되고 충성된 참된 정인이시니라 가라사대 했는지, 그때 저는 아멘했죠. 그 후부터 저는 예수와 하나로 만나졌고,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 되어서 제가 불렀던 노래 중에 노래가 89번입니다. 오 내 사랑 그리스도, 그대 내 사랑 그리스도, 나 예수로 살아가리. 예수처럼 사람답게, 예수처럼 진실하게. 노래 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인생이 드러나 버렸어요. 목사님의 그 주문의 향기를 먹고 난 다음부터. 저는 이모기를 생각하면 항상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 이야기가 늘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고 이제 자신이 달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조용히 말해도 전혀 문제가 아니죠. 내가 그 사람이 된, 내가 그 사람이고 나면 외치고 떠들 게 어디 있어요. 조용히 말을 해도 그 자신이니까. 저는 요즘 신몬네 예수 구세계 복음과 거리가 있어서 중보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과 많은 교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은 죽음의 향기밖에 없습니다. 사랑방이 시끄러운 이유는 죽음의 향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 다 죽음의 향기만 나오면 더 이상 진전될 거 없잖아요. 지난주부터 오늘 아침까지 목사님 전화를 4번 받았습니다. 아, 5번 받았네요. 목사님은 오로지 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한 사람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저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이연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토록 원하는, 예수에게를 이끌려고 하는 당신의 주인, 당신의 주님인, 당신의 신랑인 예수에게를 이끌려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연례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 목사님이 그토록 증거하고 싶어하는 예수에게 포함됐잖아요. 포함. 이연례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사님에게 포함됐잖아요. 예수에게 포함된 목사님이잖아. 그래야 목사님이 증거되죠. 목사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제가 아멘 예수 아멘 인생이라고 그냥 장난삼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세계 복음이 내 자신이 된 사람은 예수의 예수. 그 사람 안에서 누구를 만나도 막힘이 없어요.
기택이 형 정관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으로 만났고요. 청송의 박수무당 살인의 눈빛이 가득 찬 대중이를 만날 때도 그 사람으로 만났어요. 시한부 인생을 두고 절규하는 전혜리를 만났을 때도 1년 동안 그 사람으로 만났다고요. 그 사람으로 만나니까 다 승리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잖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잖아. 그 산자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사람이라야,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사람이라야 능력이 나오잖아. 향기가 나오잖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복음이 이 땅을 덮을 수 있기까지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다시 보낼 때 선악의 옥에 영들에게 있는 선악의 옥에 갇혀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우리를 보내실 때는 우리를 죽음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파송하잖아.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목사님의 갈망도 바로 그것이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한 예수의 갈망이잖아. 이 영원한 갈망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온전히 안팎으로 다 공급되고 넉넉하게 진실로 진실로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김경자 어머니 먼저 간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듣다가 너무 이끌려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목이 정말 감회가 너무 깊네요. 이목이하고 그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교제를 많이 했죠. 근데 그 후에 영광의 시대가 막 지나가고 이스마엘 낳은 시대가 지나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시대에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그때는 영광의 시대 뭐 이럴 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거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함께 있었네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조용한 신부로 이렇게 단장이 됐는지 아유 막 너무나 이끌렸어요. 그래서 막 노래가 막 지어지더라고요. 정말 그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내 간증을 다 하는지 몰라. 너무 신기했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아까 뭐 진희 형제도 간증 막 할 때 그러는데 정말 뭐 다 그렇게 좀 우리 그 한 자리에서밖에는 못 만나잖아요. 우리가 뭐 혈과 육으로 뭐 육신으로 어떤 것에도 못 만나고 그 자리에서 만나니까 여기 뭐 계시는 분들이 다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뭐 못 만나고 말 안 해도 너무 함께 친근해요. 정말 그냥 정말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아까 누가 사랑방 이야기인데 여기 정말 내 집 같아. 노래 한번 부를게요. 오늘 그 가을이라는 걸 딱 서두에 목사님 말씀을 하면서 사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을인가? 가을 아니지만 근데 이면적인 가을이죠. 열매 있네. 신못내 예수 주례입니다. 그 운율상
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온 사람, 못 내려온 예수와 결혼한 사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사랑해. 아, 제가요? 예. 감사합니다. 조이목 자매. 확실히 조용한 자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부 다 간증이 조용합니다. 예, 우리가 어쩌다가 참, 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예, 놀라운, 아, 구속의 나라, 예, 새로운 나라, 예, 이런 나라에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목 자매가 딸을 결혼시킬 때 우리 참 좋았거든요. 너무너무 즐거운 잔치였고 다 그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치여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다른 세계를, 예,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아마 이걸 내가 몇 번 말해 간증했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9장이 계속 생각이 나요. 날 때부터 속인 자가 눈을 떴다. 예, 저가 늘 날 때부터 속인 자고, 그래서 왜 날 때부터 속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아,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예, 구속의 세계를 모르고 살고 있는, 아,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한 사람이 오셔가지고 우리 눈을 뜨게 해서 존재, 사람이라는 그 존재만 있는 한 사람을 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거는 존재만 있는 사람을 봤다는 거죠. 존재만 있는 사람을. 이제 제가 구속의 복음 안에서 그 존재만 있는 사람을 확실히 눈을 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눈으로 형제 자매들을 보니까 다른 세계가 열린 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건 다 소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격이나 뭐 우리 언어 사용도 그래요. 우리가 자꾸 쓰는 언어도 자기가 늘상 쓰는 언어를 쓰고 이 모든 표현도 다 소유다 보여. 그래서 이것을 인해서 오해가 되기도 하고 나는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언어인데 다른 형제 자매들이 듣기에는 또 그게 다른 말로 들리니까. 그래서 아마 영식이 오빠께서 예수 자신이다 이러면 오해가 되니까 예수에 포함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지체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 넘어지지 않고 오해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사용하는데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사용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똥을 묻히고 다니는, 뭐라 해야 되나요? 똥 묻히고 다니면 똥 냄새가 계속 나잖아요. 예, 저는 어디 가나, 예, 선악과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는 저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제 조금씩 사람의 향기를 내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람의 향기인 거예요.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씩 내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향기를. 우리가 예수 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리스도 향기를 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분명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 향기를 온 천지에 향기를 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더 소망하고 오늘 이목 자매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 놓고 은혜를 나누는 이런, 예, 줌이라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하루 이 줌이 있어서 이 교제가 있어서 오늘 하루도 너무 더 행복합니다. 더 평안합니다. 더 좋은 하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목 누님을 위해서 제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아, 잠깐만요.
형제들 선포하는 못 내려온 예수님 이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는 피조물 깊숙이 뿌리 내리는 주먹처럼 살고 있어요. 주님 자리 보여주어 우리 함께 포함해 경계할 수가 없는데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사람이라는 말이 제일 좋은 말일세 아 참 누나가 아, 누님이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그 가을 열매를 추수하러 온 우리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참 지금 뭐 여름이고 그죠? 그냥 계절을 사는데 아, 인생에 참 가을을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누님 인생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과정을 겪고 해서 결국 누님 안에서 사람이 제일 좋다. 야, 이런 말을 주사한 거잖아요. 사람이 제일 좋다.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데 이렇게 즐거운, 그죠? 결국은 뭐, 우리 이열레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결국 이 못 내려온 사람, 이 못 내려온 예수 사람, 사람 예수, 이거를 추수를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결국 이거를 추수하셔가지고, 뭐, 목사님만 뭐, 먹고 꿀꺽 했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예수님만 꿀꺽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로 갔다. 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는 뭐, 사람으로, 왔다가 그냥 뭐 진짜 그죠? 열매 없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될 뻔했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주인을 너무나 잘 만나가지고 누나 아까 전에 은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우리가 어떤 은혜이기에 우리 노력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1도 없잖아요. 1도 없어요. 그냥 귀만 열어놨을 뿐이고 또 오늘은 이제 그 이목이 누님이 자기 차례가 돼서 이렇게 자기를 전시했을 뿐인데 나는 뭐 전시했는 귀를 열어놓고 그 받아먹었을 뿐이고 봤을 뿐인데 내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아니 누나하고 나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연결될 끈이 하나도 없어요 누나는 여자고 난 남자고 몰라요 누나가 사고 나시고 난 다음에 말이 조금 어눌해지신 것 같아요. 그죠? 뭐 하여튼, 뒤로 넘어졌다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뇌진탕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힘이 좀 이렇게 없어지셨는지, 또, 그때 동생들이 함께, 그거 어떻게 덮친 대로 계속 그렇게 몰려가셨는데, 목사님의 이 못 내려온,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를 듣고 완전히 폭발해가지고 그런 형편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열악한 자리에서 인생의 축복을, 인생의 영광을 간증하는 누나에 대해서 누가 송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잖아요, 그죠?
제 인생이 누나의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제 눈이 정말 복됩니다. 제 귀가 복됩니다. 그죠? 아멘. 차, 우리가 세상 앞에 이거를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거를 전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참 누나 사람이라는 말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이 못 내려오고 죽은 사람 예수 이 사람의 이름이 제일 감사하고 하여튼 누나가 좀 몸은 좀 불편하시지만 어쩌면 이 추수를 잘 해주셔가지고 요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예. 아, 우리 이목이 누님하고는 한의원에서 매일 생활로 이제 오메가미 다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더라고 누님이. 그 사람인 게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서 너무 그게 싫어서 비명을 질렀다 그러더라고. 너무 싫어가지고. 야, 그 말을 듣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가 마지막에 크게 비명을 지르면서 울부짖다가 호흡이 멈췄다 이렇게 복음서에 저장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야,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정말 내리막으로 가고 있는 누님이고 정말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는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천사 앞에 조롱당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갈수록 망해가는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 거기 어떤 장미 화관도 씌우고 싶지 않고 그 사람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전혀 없는 그것을 찾는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싫어서 비명 지르고 싶은 그 싫은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분명히 죽은 사람인데 살아났다고 하고 분명히 여잔데 그 여자에게서 승리자가 나오고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안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정말 나 자신이구나. 나 자신이구나. 우리 자신이구나.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내가 비명을 지를지라도 그게 나이기 때문에, 내 땅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지난주에 뭐 갖다 드리면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야 평생을 교회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사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뭐 그래도 욕을 좀 얻어먹고 계신데 저 같은 사람이 이 구속의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먹겠다고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는 네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확실히 알고 말해야 된다. 그 가난도 소유고 부도 소유다. 다른 사람을 걸리게 하는 흥과 티도 소유고 다른 사람을 걸리지 않게 하는 부드러운 성품도 소유라는 거죠. 그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판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판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소유가 필요해서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너무 싫어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와, 정말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거. 저는 여기다가 자꾸 뭘 덧붙이려고 그랬어요. 죽음, 나의 죽음, 다른 사람을 걸리게 하지 않는 어떤 거. 물론 일부러 걸리게 할 필요는 없죠. 다른 사람 걸리게 해놓고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네. 일부러 걸리게 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는 한번 뱉어놓으면 항상 채잡힐 건덕지가 있잖아요. 아무리 잘 말한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나는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사탄의 송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고 그 사람이 자랑스럽고 우리 오늘 사람을 좋아하고 표현하는 우리 이목이 누님이 자랑스럽고 세상에 자랑하고 싶고 교회에 자랑하고 싶고 야, 이 사람을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람, 이런 세계, 새로운 판,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이 너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간증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방금 순재형이 이렇게 간증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순재형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어떻게 그 다섯 여인의 그 계보를 통해 예수가 나오게 됐는지, 예수 옆에 그 막달라 여인과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면 오늘 보니까 순재형 옆에 이목 누님과 명희 누님이 계셨구나. 그 오늘 이목 누님이 그 가을에 그 열매 말씀하셨는데 오늘 교회 앞에 그 순재형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이런 누님들이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다. 순재형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어찌나 그 참 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만져지는지 이렇게 감사가 됐겠고요. 오늘 이목 누님 말씀 듣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오늘 깊이 제 가슴에도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그 구속의 향기, 내려오지 못한 예수, 참 사람. 이 말만으로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존재로 만나지는 그 세계가 있다고 하시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안에서 누님과 깊이 이렇게 만나지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안에서는 이 사람만 얘기해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지는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대신 밖에서는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꼭 말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님 말씀 듣는데 제 정체성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이렇게 밝혀진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오늘 그 교회 안에서 누님 이렇게 늘 가난한 그 자리
그 자리가 참 저도 너무 이렇게 깊이 기억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자리 안에서 광무야 너랑 다시 만나고 싶다 라고 하시는 그 누님의 마음이 참 너무너무 오늘 깊이 이렇게 만져져서 감사하고 아, 이 자리 안에서는 누구나 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참 오늘 누님 말씀 듣는데 이게 오늘 너무 깊이 알아졌고요 요즘 날이 너무 무더워서 그런지 하루살이들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루살이들이 오늘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늘 내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루살이를 봐도 아 우리가 하루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 병훈 형님도 말씀하셨죠 정연주 누님 얘기를 하셨는데 아 우리가 정말 그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자리는 아 우리가 내일은 우리 자리가 아니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자리가 여기다라고 표현하는 이게 오늘을 사는 나의 내게 주어진 그 직임이고 위임인 자리구나 그래서 오늘 하루를 너무 이렇게 값지게 살아주신 우리 이목누님이 너무 감사하고 저도 너무 대견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붉은 모임이 있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누님 감사하고요. 내일 토요일 우리 김진희 형님과 함께하는 토요 창세기 집회가 또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